가지 엿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사실 엿 만들려고 명장님을 섭외했답니다. 근데 때문에 다 취소됐어요. 와, 너무 좋죠? 박나가는 너무 바쁜 직장이니까 먼저 만들어진 연을 돈 주고 사왔어요. 와, 연 만들기 한다면서 네가 지금 무슨 소리냐 하겠죠? 직장인은 돈을 쓰는 게 제일이에요.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겁니다. 저는 회사를 사랑하니까 하트를 만들어 볼게요. 전문 직장인은 하트는 도안 없이도 만들 수 있어요. 깜짝! 수습해요. 원래 산다는 건 다 수습하는 거예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예요. 회사를 향한 마음을 우리 독수리 친구의 브레스트에 예쁘게 붙여줄게요. 여기가 브레스트. 치킨 브레스트보다 이글 브레스트. 박나가의 새해 소망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초록색 말고 노란색 돈으로 하겠어요. 5만 원짜리 6장을 붙일 거예요. 신사임당을 그려줄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PD님 5만 원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쟁이. PD가 5만 원도 안 들고 다녀요. PD님 지갑에는 얼마가 있을까요? 지갑이요? 왜 있지? PD가 돈이 없다고 거짓말하다 걸렸어요. 소품이 하나 생겼으니 보고 사임당님을 따라 그려봐요. 초록 머리를 그려줘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대충해요. 누가 봐도 5만 원 같아요. 똑같이 6개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붙일까요? 안 돼요. 그럼 이리 와서 그려요. 자, 일은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일을 하세요. 혁신적인 빨간 머리를 그려볼 거예요. 잘 아는 빨간 머리 있나요? 빨간 머리예요. 나이가 들었어요. 요즘 친구들은 제재 언니를 생각합니다. 저도 빨간 머리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줄을 예쁘게 지어서 붙여줘요. 여러분도 줄 잘 서고 계시죠? 회사에서는 줄도 잘 서야 돼요. 중요해요. 질서를 잘 지켜요. 우리 웹스토리 고객님들의 마음을 확 체갈하고 발톱에 혓바닥을 채서 날아가 볼게요. 간단하게 혓바닥 완성. 참 쉽죠? 고객님의 혓바닥은 독수리가 얍! 이제 고객님들의 입맛은 웹스토리 거예요. 앞에서 비웃고 있었죠? 아이디어 내세요. 건강이 참 중요해요. 병원을 가면 안 되겠죠? 병원은 조져요. 부리에 붙여줄게요. 지금은 이걸 꼭 날려야 돼요. 빚을 날려요. 걱정도 날려볼까요? 분노도 날려요. 이것도 날릴 거예요. 간단해요. 살. 살쪘어요. 엄마가 점점 얼굴이 커지고 있대요. 저는 이걸 날리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이미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웹스토리의 연이 완성됐어요. 그럼 연 날리러 가볼까요? 렛츠고! 드디어 지금 웰스토리의 희망 웰스 브레스 날려보러 나왔습니다. 오! 오! 오, 대박 대박! 보이십니까? 쭉쭉 가고 있어요. 오! 웰스토리의 2021년 올해는 제가 책임져 보겠습니다. 에헤이 어디야 바람 분다. 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보자. 오, 소질 있어. 에헤이 어디야 잘도 난다.